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오늘 제대로 기호강 눈호강 나는 하는 날이죠. 꿀바른 동글 저음이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시네타운에 찾아오시다니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의 배우 유지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지태입니다. 아, 네.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934님이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아, 네. 네. 파란색? 네, 4934님. 아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지태님 어깨가 태평양이잖아요. 클라스가 다르다. 그렇습니까, 정말? 네. 아, 예. 키가 역시 네. 굉장히 크시고, 네. 아, 네. 너무 꿈만 같아요. 아유, 네. 제가 꿈만 같습니다. 아, 제가 동감이 진짜 인생 영화라서 지금도 비디오 테이프를 소장 중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더. 네, 고맙습니다. 수연님이 오, 멋짐 가득 안고 오신 유지태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또 다른 작품 때문에 좀 몸을 좀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예. 이 좀 약간 더 커졌어요. 아~ 몸이 컵 중이시구나. 네, 덩치가 좀 커졌습니다. 예. 또 그 작품도 기대가 되네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희님이 우와 유지태 씨 라디오에서 만나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너무 반가워요. 생방송이 오랜만이시라고. 아, 예,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네. 정말요? 오, 저희가 네. 영광이네요. 네, 제가 영광이죠. 네. 아, 근데 역시 하나도 안 떠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 아, 저요. 네. 예, 뭐 재밌게. 네. 얘기 수다 떨고 네 뭐 가식 없이 네, 네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4331님이 예전에 배우 박성웅 씨 인터뷰를 봤는데 유지태 씨가 수다꾼이라고 평소에 궁서체로 수다를 떤다고 아 너무 궁금한데요. 아 예 제가 그 이렇게 분위기 봐서 네. 네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빈 곳이 좀 많다 오. 혹은 수다꾼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노력합니다. 아유 네,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 현장 함께하고 싶네요 정말. 예전에 저희가 그 다위 씨가 저희 네. 코너를 같이 했었어요. 지금 군대가 있는데 네네. 그때 선배님 너무 좋으셨다고 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다위 씨가 그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조금 작아 보이고 뭐 이렇게 아역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만큼이나 경력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대선배님이시죠. 네, 대선배. 나보다도 아마 선배일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예.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몰라요. 그렇죠. 에너지가. 너무 예.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군대가 있는 우리 다윗 씨 보고 싶네요. 네. 9802님이 영화 봄날은 간다 함께했던 배우 이영애 씨가 최근에 유지태 씨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진짜요. 제가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가 또 봄날은 간다였거든요. 아, 예. 근데 정말 20년 전 모습 그대로시네요. 아유, 아니에요. 평소에 관리 어떻게 하냐고 아침마다 챙겨 먹는 거 있냐고 많이 궁금해하셔요. 아침마다 챙겨 먹는 거는 요즘 마 좀 먹습니다. 아, 마가 그렇게 좋다고 또 누가 와서 얘기하셨는데 진짜 맞아요. 좋군요. 예, 예. 위에 참 좋은 것 같고요. 소화가 안 되는데 네, 위에. 네. 그걸 마셔야겠다. 네. 거기에 프로틴 섞어서 먹으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아, 네. 오, 꿀팁 얻어갑니다.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운동은 뭐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네, 특히 이제 다음 작품은 또 벌크업도 필요하고 해서 네, 지금 뭐 대본 보면서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영화 대본이 그렇게 많지 대사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상황을 이해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사량도 많고 또 신도 이해도 많이 해야 되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빡세더라고요. 운동은 무슨 운동하세요? 운동은 일단 뭐 크로스핏 뭐 이런 걸 좀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뭐 철인 3종 뭐 이런 것도 좋아했었는데. 네, 그걸 좋아할 수가 있군요. 아니, 뭐 이렇게 유산소라고 하죠. 네, 네 유산소 조금 약간 많이 하는 유산소. 네.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대본을 보면서 하니까 맨몸 운동 형태로. 네. 뭐 푸쉬업. 하면서 풀업 하면서 스쿼트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레벨이 다르네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서원님이 요즘 유지태 씨 너튜브 채널 또 재밌게 보고 있다고.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었는데 냉면 먹방 하시는 거 보고 너무 좋았다고. 네. 그 너튜브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 이제 배우들은 다 아시겠는데 이 배우들이 어떤 작품을 준비할 때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배우 외적인 어떤 부분들, 사회사업 같은 것들도 사실 배우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하시는 분들 근데 있죠. 이제 그 제가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막 일부러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배우라는 직업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이 배우라는 그 무게감이 확실히 있거든요. 뭐 사람들이 잘못 보는 곳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배우들이 움직이면 미디어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동반작용,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한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 나가면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파급력을 줄수 있죠. 네.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또 봐야겠네요. 2393님이 지태님 뉴키즈 나오신 것도 재밌게 봤다고. 네. 아, 뉴욕으로 바로 날아가셨다는 얘기 너무 유명하죠. 네. 근데 방송 나가서 너무 궁금했다고 김효진 씨의 반응이 또 궁금했다고 아,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저희 효진 씨하고는 저하고 사실 진짜 오래된 친구예요.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된 인연이죠. 그 친구가 이제 19살 후반대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사귀고 결혼하고 지금 1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제가 냉장고 앞에 이렇게 배를 긁으면서 서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고, 뭐 그냥 뭐제 오래된 친구와 가장 뭐랄까요, 어떤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넘은 그런 가족이라고 할수 있죠. 진짜 가족. 네. 그래서 평소에 잔소리를 안 하신다고 김효진 씨가 이거 굉장히 배워야겠네요. 조금 찔리네요. 네. 네. 약간 뭐 남성이 이제 공기가 좋은 공기가 돼야 되겠죠. 네. 아, 또 같이 해야 한다. 네, 네. 맞습니다. 5770님이 이렇게 스타일링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혹시 받으셨냐고. 아, 너무 옷잘 입으시잖아요, 아, 선배님도. 예. 제 코디가 사실 김효준 씨첫 번째 코디였어요. 네, 진짜.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녀의 그 반영을 아주 잘 서로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셔서 그럼 두분다 그렇게 잘 입으시는군요. 네. 3044님이 유지태 씨와 코미디언 김준호 씨가 절친이라고 들었는데 대학생 때 함께 살기도 했다고. 월세 아끼려고 김준호 씨 집에 TV 하나 들고 갔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약간 뭐 월세를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학생 때는. 네, 그 대학 시절 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TV 하나 이제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제가 월세방에 이제 차들어가가지고 좀 살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준호 씨에 따르면 유지태 씨가 김준호 씨가 잘생겨서 배우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아, 예. 그 김준호 씨하고는 저하고 인연이 조금 깊어요. 네. 그 원래 저희는 이제 세계 학교 전시 후시 뭐 이런 대학을 지원을 할수 있었는데, 네. 처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도 같이 시험을 받고, 동대도 같이 시험을 받고, 단대도 같이 시험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세번 정도 같이 시험을 같이 봤던 기억이 있고, 원래 아셨어요? 원래 안건 네. 아니고 이제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진짜 인연이네요. 진짜 인연인 거죠. 와, 말도 안 돼. 네. 근데 이제 같이 서 있지는 않았어요. 앉아 있었는데,
김준호 씨가 얼굴이 잘생겼어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최민수 선배님 같은 느낌도 어, 나고. 그러고 보니. 네, 성대모사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배우를 지원을 하려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배우를 지원을 했었고 뭐 이렇게 기타 치고 뭐 니나 니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성대모사까지 네 뭐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아 배우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키를 보고 이제 다리의 길이를 보고 아 개그맨도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때만 해도 어, 김진호 형 미안. 농담이시죠. 너무 네. 친한 게 네, 느껴집니다. 네. 아 또 9456님이 아 뭐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 찐팬이라서 저도요. 한국판도 너무 기대하고 있다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네, 네 맞습니다. 예,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워낙에 또 팬층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부담도 많이 되고 네, 좀 마음의 다짐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워낙 팬층이 좀 큰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리메이크할 때에는 아,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 때는 아, 이게 아무리 잘해도 본전 조금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수많은 질타 부담도 되고 또 설레실 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땡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를 또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 네, 한반도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천재 지략가 교수가 개성 강한 강도들과 함께 벌이는 초유의 인질 강도극을 그린 땡플릭스의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네, 그 유지태 씨가 연기한 교수 어떤 인물이죠? 그 개성 강한 강도들을 모은 천재적인 지략가, 모든 변수를 대비해 놓은 그리고 나름의 신념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지만 예, 절대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 예, 그 누구도 다쳐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는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참 신기한 빌런입니다. 그러게요. 네.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원작을 보긴 네. 했지만. 네. 네. 원작이 스페인 드라마라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정서가 막 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재밌게 봤는데 네. 종이의 집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랑을 또 받았던 작품인데 혹시 원작을 보셨는지? 어, 당연하죠. 원작에서 그 뜨거운 배우들의 그 개성 강한 연기 열전. 그 개성이 정말 핫했어요. 네, 아 맞아요. 이건 진짜 빨갛다. 이렇게 뭐 색깔로 따지자면 아 이 드라마는 정말 빨간 드라마구나. 정말 뜨겁다 이런 느낌이었고 한국 드라마는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뭐 저는 그 뜨거움과 그 무게감이 더해졌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더 기대가 됩니다. 2031님이 원작 너무 재밌게 봤는데 유지태 씨가 교수에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했다고. 아 예. 네 정말 찰떡이라고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네. 일단 이제 이 교수 역할이 이 개성 강한 강도들을 설득을 하고 그 강도들을 설득하고 이 땡플릭스 이제 구독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조금은 제가 좀 대사를 좀 빠르게 그리고 또 마치 성우처럼 네, 좀 전개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였고요. 어. 또 특히나 요즘 이제 MZ 세대들은 그 잠깐의 호흡도 지루함을 못 버텨요. 아, 네. 스킵을 할 수가 있죠. 네, 빠른 시대라서. 네, 그래서 대사도 조금 어려운 대사도 예, 잘 전달을 하면서도 그 리듬감을 놓치면 안 돼서 마치 성우처럼 좀 대사를 좀 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성우들은 어떻게 그 뭐 애니메이션을 녹음을 했는지 그 대사를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땡플릭스 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서부터 거기에 이제 수놓아 있는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을 다 보면서 제가 다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연습을 하셨군요. 연습을 좀, 예, 예 한, 좀, 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한 1년 동안 네,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 네. 제가 촬영한 횟수는 한 50에서 55회차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가면서 좀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네. 연습을 안 하셔도 전에 극장에서 음향 광고를 찍은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좋았거든요. 아, 네. 그런데도 그렇게 연습을 더 하셨군요. 예, 네, 연습해야죠. 와, 더 기대가 됩니다. 또 극본을 네. 쓴 류용재 작가님에게 또 스스로 뭔가 또 제안을 하셨다고요? 교수의 모습을. 아, 이제 처음에 이 워낙 원작이 그 강한 팬덤이 있는 교수 역할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수 있는 교수는 어떤 교수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좀 물들어 있고 한 번 봐도 여성이 반할 수 있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외모와 비주얼을 좀 보여주면서 좀 설득력 있게 연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이건 뭐 작가님 감독님도 그렇고 원작에서 너무 벗어난 어떤 캐릭터면 저희는 네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유지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유지태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밖에 난리가 났어요. 와, 정말 7681님이 유지태 배우님 꿀 같은 목소리 때문에 꿀꿀한 기분이 뽀송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유지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배우님은 제가 20년 넘게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이라는 걸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세요. 이번 작품도 기대됩니다. 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 팬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바이준 때부터 너무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5884님이 교수가 천재 지략가라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시간이 다 가서 다 못 들었는데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네, 그래서 교수가 강도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였고요. 제가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뭐 목소리가 좀 좋으시죠. 인상 깊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는 대본들이 대부분 설명돼서가 많은 역할들이 들어와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소화할 시간도 많고 이제 괜찮은데 이 드라마를 할 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설명대사 네. 소화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많죠. 뭐 감정대사보다 감정은 사실 이제 상대방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좀 감정으로 좀 이렇게 서로 오고 가면서 소위 뭉갤 수가 있는데 묻어갈 수도 네, 묻어갈 수도 있고 예. 상대방 파트너의 어떤 감정에 좀 이렇게 좀 기대어서 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설명 대사는 빼박이에요, 빼박. 정말 내가 다 해야 되는 또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서 프롬프트는 못 하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설명 대사의 부담이 좀 많고 설명 대사를 어떻게 잘 치냐에 따라서 약간 배우의 어떤 능력치도 좀 보이게 되고. 아무튼 상당히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게 네, 좀 설명 대사이기도 합니다. 뭐 암기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네요. A4 용지 빡빡하게 4장일 때도 있었다고 대사가. 네. 근데 이제 제가 연극을 할 때도 설명을 좀 많이 하는 연극을 화자를 하게, 많이 하시는군요.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인극도 뭐 하고 뭐 또 이제 5인극인데 제가 또 좀 독특한 형태의 어떤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연극도 이게 제작 겸 원한 겸 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그 히치콕의 로프라는 영화와 그 디어 헌터의 이제 그 리벌버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약간 뭐 컴바인해서 이제 같이 만들어서 이제 그 퇴장이 없는 연극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네, 제가 대사로 계속 설명을
녹음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본 외우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당연히 좀 힘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들 하는 거니까 할 만은 하다. 하지만 이제 설명대사 할 때 이제 약간 화이트아웃이 딱 됐을 때 이제 그때를 어떻게 위기를 모면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어떻게 모면을 하셨나요? 뭐 이제 상대방 배우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머릿속에서 편집을 해서 네, 넘길 때도 있고 잘 넘어가셨군요. 네. 그래서 유지태 씨가 연기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속 교수의 한 장면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이 개방되면 남북민 모두가 단단히 한몫 잡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어때? 가진 자들만 더 부자가 됐어. 웰컴 투 자본주의. 가진 게 없는 우리들은 이제 스스로 제 몫을 찾아야겠지. 단일 강도 사건 역사상 최고액을 탈 거니까. 예고편을 미리 봤지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그 설명대사는 뭐 그 감독님의 어떤 특별한 미장센이 없다면 사실 몽따주로 목소리가 입혀지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 전달력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 네. 그림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이제 강도들한테 네, 어떻게 왜 이런 인질 강도국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교수 나름의 어떤 철학을 설명하는 신입니다. 네. 1150님이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찾아봤는데 캐스팅부터 장난이 아니라고 배우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도 궁금해하시네요. 캐스팅이 네. 뭐 아, 김윤진 씨, 전종서 씨, 이원종 선배님, 김성우 씨, 장윤주 씨, 김지훈 씨 등등등등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네. 일단 이제 뭐 김윤진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배우들이 그 갖고 있는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저도 예전에 그 논현동의 시네하우스라는 극장에서 쉬리를 네.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서 그랬더니 뭐 배우가 배우를 볼 때 또 어떤 기분 아실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좀 약간 싱숭생숭하고 와 진짜 배우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렸을 때부터 예. 봤는데 극장에서 봤던 사람인데 저 큰 스크린을 메웠던 그 열정을 봤던 관객의 입장으로 또 그녀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남다른 게 있어요. 확실히 맞아요, 배우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공한 것 같아요. 내 바로 앞에 있네. 막 와. 네. 그래서 약간 영광이었고 정말 그 싱숭생숭한 느낌과 아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어떤 연기적으로 이제 보조를 하고 보필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박혜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가 그 해화동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연기를 해왔는지 제가 좀 봤던 친구였습니다. 연극을 보셨군요. 네, 네, Full for Love이라고 이제 제 아내랑 또 연극을 또 했었어요. 예, 예. 아서밀러 작품이었죠. 미국 작품이었고 약간 마초적인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연극이었는데. 네. 네, 그때 그가 이제 박건영 씨도 나왔었고 이제 박건영 씨와 함께 이제 파트너로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제 학교 후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연극을 사랑하는지 연기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또 봤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그가 세계적인 배우로 뻗어나가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더 성공할수록 연기 열정이 더 강해졌으면 그 이제 뭐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작은 성공 앞으로 또 큰 성공도 있을 텐데 성공을 하면 이제 그 주변이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예 주변이 바뀌면서 이 옷을 입는 거나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들은 조금 더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인간질이 이렇게 자꾸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를 응원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용성 씨, 네. 정준서 씨, 종서 씨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제 현장에 그 어떤 흡수력이 정말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강한 어떤 자극을 주면 줄수록 그걸 받아서 더 큰 연기로 할 수 있는 아주 재능이 많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녀의 영화를 봤을 때 그 어떤 빛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닌가, 잘 그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장윤주 씨. 장윤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모델 활동을 했을 때 봤던 친구였는데. 세상에. 네. 뭐 지금의 정종서 씨 같은 느낌이었죠. 네, 정말 핫했고, 네, 네 그리고 시원시원했고, 네 지금 정말 그 친화력이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그 주변을 정말 밝게 만드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녀가 이제 리드할 작품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밖에 뭐 많은 분들이 있었죠. 이원종 선배님도 계셨었고. 그리고 또 뭐 이규호 씨, 이규호 씨가 지금 아주 덩치 큰 친구인데 또 아이 셋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김지훈 씨가 이제 저희 두 명이 있었는데 네. 또 아주 멋있는 김지훈 씨의 그 활약을 저희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에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헬싱키의 김지훈 씨도 이 밖에 또 다른 작품에서 또 그의 매력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정말 배우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그런 네. 분위기였죠. 역할하고도 정말 아직 역할에서 빠져나오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빠져 계시는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9458님이 내일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보기 전에 절대 놓치면 안 될 키포인트가 있다면 더 기대하고 보겠다고. 네. 그 제가 이제 배우들 설명 중에 한 명을 빼놓은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막내 현우 네, 그 친구가 저랑 황진이 때 아역 때 만났었거든요. 네. 그때도 스태프들이 너무 이뻐했어요. 정말 너무 이뻐하고 제가 봐도 어쩜 저렇게 젊은 꼬마 친구가 저렇게 바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막내 저 천재 해커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제 제작 발표회 할 때도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정말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그 세계적인 한류 또 배우가 탄생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한번 그 천재 해커의 모습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받겠어요. 배우들이 꼭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뭐 평소에는 좀 이렇게 좀 감추는 편이고요. 그렇죠. 네.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진님이 지태님 내일 오픈하면 이걸 한 번에 쭉 몰아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루에 한 편씩 나눠서 보는 게 좋을까요? 또 물어봐 주시네요.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뭐 못 끊고 그냥 쭉 6개 보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목격담이 또 정말 많이 들어왔대요. 3017님이 우연히 어제 지역 맘카페에서 유지태님 목격담을 봤대요. 네. 한 호텔 수영장에서 전신 수영복을 입으시고 접영을 접영을 하셨다고? 와 이거는 정말 너무 멋있다. 예. 그 제 아이랑 이제 수영장을 좀 가끔 가는데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그 버킷리스트에 이제 철인 3종 경기 대회에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네. 예, 수영을 합니다. 네. 연습하시는구나. 네. 세상에 접영을. 0885님이 유지태님 대학원 다니실 때 저는 다른 과 학부생이었다고 네. 스쳐 지나가시면서 너무 한 번 뵀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대요. 너무 열공을 하셨는데 너무 멋있었나 봐요. 아닙니다. 아주 그 조금 어렸을 때 공부를 소홀히 해가지고 너무 바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6609님이 오래전에 인도 공항에서 뵌 적이 있대요. 네. 유학 중이었는데 너무 신기했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또 해주셨대요. 덕담을. 네, 그렇군요. 예, 참. 네, 와, 정말 찐 목격담이 많이 날라오고 그러네요. 있네요. 예.
도레미파 솔하님이 2006년쯤인가 대학교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극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갔었다고 너무 멋있어서 용기 내서 멋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마워요 하시는데 너무 목소리도 멋있고 웃으시는 게 너무 멋있어서 홀딱 반했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맞아요. 아까 연극 얘기 나왔었는데 아, 그래서 연극 직접 제작도 하셨다고. 네, 네. 그 이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좀 키가 크다 보니까 네. 연기자로 잘 안 써주는 거예요. 그때는요? 네, 네, 네. 그때도 그런 키 큰 사람에 대한 또 편견이 또 있었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선배 배우들이 네. 연기 잘하는 선배 배우들이 좀 키가 좀 작고. 저희 학교 극장도 작으니까 아, 제가 크시니까. 딱 쓰면 밸런스가 깨지니까 저를 캐스팅을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겠어요. 네, 그래서 스텝을 주로 이제 조명 스텝, 무대 스텝, 스텝을 좀 많이 아이고.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의 눈이 뜨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섹스피어도 좋지만. 예, 고정극도 좋지만 뭐 안톤 체험 뭐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죠. 하지만 창작극이 저는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저는 또 뭐 리빙 시어터, 오픈 시어터 뭐 이런 실험극들, 퍼포먼스 계열의 실험극들을 좀 좋아해서 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제가 연출을 하고 제가 연기를 하고 이제 1인 3역 뭐 이렇게 다역을 좀 하면서 학창 시절을 좀 보냈고요. 네. 그러고 이제 연극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만 보니까 이거 연극해가지고 못 먹고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제 인생이 힘들죠. 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다짐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스타가 돼서 네 영화나 이제 뭐 스타가 돼서 다시 연극을 하리라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 당시 단대에는 또 이제 그 극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극단도 만들어지길 이제 소원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연극 제작을 두 편 정도 이제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제가 매체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아직은 그 극단을 만들거나 이제 그러진 못했는데 제 후배가 이미 했습니다. 뭐 간다라는 예, 극단을 만들어서 뭐 박혜수 씨도 이제 간다 출신이고 김민재 씨도 이제 간다 출신이고 네. 아, 간다 출신들이 연기를 잘해요. 네. 그러게요. 네, 되게 민준호라는 이제 연출 지금 아주 훌륭한 연출가죠. 네, 그 민준호 씨가 아주 잘 하고 있어서 굳이 내가 또 만들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 영화 마이 라띠마도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유지태 감독님의 연출작이었죠.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도요. 네, 감사합니다. 6569님이 최근에 딸이랑 영화 동감을 다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유지태 씨의 신세대스럽고 귀여운 모습, 신세대란 말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네. 귀여운 모습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하셔서 저희가 영화 동감에서 한 장면 골라왔습니다.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셨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만발치에 저를 지켜보셨겠죠? 물론 저희 외모가 좀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셨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신라대학이 아니고 고구려대학이나 당나라대학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아 정말 제 인생 영화예요. 대사도 막 예. 외우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앞에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 장면 기억나세요? 그때 은혜색 머리 지금 봐도 너무 힙해요. 네. 그때는 이제 뭐 그 뭐 염색을 잘 안 하는 때여가지고 제가 좀 또 제 얼굴이 좀 뭐 약간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디가요? 망언을 네, 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염색을 하면 그래도 좀 남달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한테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네 동감 지금 약간 들어보니까 약간 닭살인데 아우 전혀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자칫하면 한석규 선배님 제가 참 한석규 선배님 존경하는데요. 네. 한성규 선배님하고 약간 목소리가 좀 비슷해져요. 제가 말을 좀 늘리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서 좀 일부러 좀 빨리빨리 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랬구나. 네. 아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유지태 씨와 마지막 이야기 벌써 나눌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바로 내일 6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 오픈합니다. 땡플릭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어요. 기대하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판 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님, 감독님, 배우, 스태프들 그리고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한국 넷플릭스 스태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느꼈지만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약간 스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제 그 땡플릭스에서 그 스태프분들이 이제 준비해준 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편지를 하나 써주셨어요. 어디서 들리나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명이 저희를 뜨겁게 태우고 있습니다. 우와.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아 정말 최고의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자부심을 한번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또 기대가 더 됩니다. 네. 차기작 드라마 빌런즈도 한창 지금 촬영 중이시라고 곽도원 씨, 이민정 씨와 함께하는데 이 작품 너무 좋다고 또 들었어요. 네. 잠시 이민정 씨 만났는데 네. 너무 촬영하는데 너무 감독님도 너무 연출을 잘하시고 너무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민정 씨의 또 새로운 모습, 그녀의 어떻게 보면 진모습, 찐연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연기신 곽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범수 네. 그들의 연기 향연 거기에 또 코드명 제이 유지태의 어떤 다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을 꼭 이렇게 챙기시네요 정말. 지금까지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의 배우 유지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요 유지태 씨의 추천곡이에요. 영화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에서 마이웨이입니다. 우리 한 곡 오늘 듣네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 곡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겐키데스카 예, 그 영화를 연출했던 이와이슌지 감독의 작품이고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옌타운 밴드의 그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주인공이 피크닉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피크닉 때 아사노 타다노부라는 그 배우와 이제 소위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옌타운 밴드가 되게 목소리가 독특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웨이는 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색다른 느낌의 아주 독특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 이 곡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신의 초대석은요. 영화 룸쉐어링의 남은이 최우성 배우와 함께합니다. 기대 또 많이 해주시고요. 클로징 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에러.